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시나요? 네, 뭐 저 앞에 살죠. 거주 형태는 뭐 어떠신가요? 뭐 월세, 전세? 월세 살죠. 아, 그럼 원룸에 지금 사시는 건가요? 네, 뭐 그렇죠. 아, 그럼 지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살고 계세요? 그 보증금은 한 200 정도에 월세는 관리 포함해서 24. 혹시 집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네, 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시죠.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복은 뭔가요? 사실 인트로 영상에는 이제 어색한 연기가 좀 들어갔지만 옆에 있는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30대 솔로 남자의 삶 어떤지 한번 구경하러 왔고요. 이제 30대 솔로의 남자는 어떻게 방을 꾸미고 사는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영상에 담으려고 인터뷰차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 중인 32살 여기 원룸대학의 친구 1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혹시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그냥 전 혼자 살고 싶었어요. 다들 근데 원래 자취의 시작은 대부분의 이유가 비슷비슷해. 뭐 그렇지, 나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집 그냥 하고 싶어서. 또 독립을 하고 싶다. 그렇지. 사실 본가가 멀진 않아. 걸어서 10분? 걸어서 10분인데 왜 부모님 그늘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여길 선택했노? 사실 뭐 이 동네가 이 동네를 벗어나기는 아직 그렇게 큰 결심을 하지는 못했고. 아, 이 동네가 익숙하니까. 아, 익숙하니까. 근데 집은 벗어나고 싶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밥값도 있잖아. 방값과 밥값 집에서 조달하면 되니까. 아, 괜찮아. 그 이 동네가 싼 게 아니고 집에서 조달해오는 비용이 싼 거구나. 그렇지, 뭐 밥값 보급이 되니까. 뭐 우리 집이 별거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여러 집을 둘러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조건이 안 좋은 집 되게 많았어. 뭐 창문이 없다거나. 아, 그렇지 그렇지. 화장실이 창문이 없고 주방이 창문이 없고 창문이 요만한 게 하나가 있다거나. 야, 내 친구답다 그냥. 보는 게 똑같다 그냥. 그래도 이 집이 조건이 제일 좋았지.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렇지 그렇지. 부엌에 창문이 있고. 그렇지 그렇지.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그치. 그리고 환풍이 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구축 원룸에 비해서는 좀 약간 되게 깨끗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관리를 좀. 여기 몰딩 스타일로 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에 지은 것 같거든? 맞아, 엄청 오래됐어. 아, 근데 그래도 여기 뭐 도배 상태라든지 장판 상태라든지 이런 거 되게 깨끗한데. 맞아. 혹시 들어오기 전에 뭐 주인분이 새로 해주신 거야? 이거는 새로 해준 걸로 알고 있어. 벽지하고 바닥은. 아, 벽지랑 장판은 새로 줬다. 냉장고에 딱히 있을 건 뭐 다 있는, 전자레인지에 있을 거 다 있고. 근데 저 가스레인지 보니까 좀 오래 안 쓴 것 같은데? 아, 청소 한번 했죠. 아, 온다고 한 건 아닙니다. 평소에. 이게 원래 이제 30대 남자의 냉장고.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 안에 뭐 소주 아니면은, 나 약간 30대 남자의 방 가면서 늘 느낀 게 공통점이 있어. 일단 술을 마시면은 소주나 맥주가 항상 있어. 그 다음에 운동에 미친 사람들은 닭가슴살밖에 없어 냉장고. 닭가슴살이랑 파우더만 드시고 살아. 냉장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냉장고가 진짜 별거 없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반찬통을 다 치웠기 때문에. 자, 아무것도 없어. 이제 보급받으러 가야 돼. 보급받으러 가야 돼. 보급받으러 가야 돼. 아, 역시 해병대라고. 근데 그런지. 술은 있어, 술. 내가 먹는 건 아니고. 알잖아, 나 술 못 마시는 거. 아, 이거는. 아, 이거 냉동실, 이거 유물 아이가, 이거? 아, 이거 유통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책을 담고, 책을 담고. 야, 화장실인데, 내가 정말 이 집의 단점이라고 꼽자면은, 화장실에 곰팡이가 너무 잘 생겨. 아,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곰팡이가 많이 생겨. 너무 자주 생겨. 그래서 내가 제습제를 한 달에 벌써 네 번인가 갈았어. 이게 어제도 온 거야. 어제 쌩쌩했어. 어제 쌩쌩했다고? 근데 벌써 이만이 된 거야. 와, 여기. 아,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지?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더럽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변기 커버를 그냥 하나 가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런가? 응, 변기 커버 이거 얼마 안 하거든. 천재냐? 이렇게 거의 뭐 솔루션 마냥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와, 이건. 원래 덕검했어. 원래 덕검했다. 원래 덕검했어. 덕검했어 원래. 진짜 상태가 심각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로. 진짜로. 와, 이거. 여기는 화장실이 문제다, 그지? 화장실은 문제야. 다른 건 다 좋은데. 화장실 문 봐, 여기 뒤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찍어도 돼, 이거? 이건 찍어도 돼. 이거 원래 이랬어. 문이 지금 다 사가가지고 엄청 그겁니다. 구조적인 그런 문제인데?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은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단열재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된 게
2013년도부터 이제 좀 개념이 정립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런 단열재에 대한 부분이 약했어. 옛날에. 나는 그래서 사실 이 곰팡이 생기는 게 어쨌든 간에 습하니까 생기잖아. 습하고 그 다음에 막 곰팡이라는 게 뭐야? 이게 물기가 있어야 생기잖아. 그렇지. 물기가 있어야 생기는데 화장실인데다가 단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약간 결로 같은 것도 생겼을 거고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와 진짜 리스펙 한다. 저 정도로 청소하는 거는. 제가 청소하고 깔끔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현관문 밖에서 작게 얘기하는 것도 다 들려. 우리 여기 집주인 어르신이 바로 집에 사시는데 손자 손녀분들 자주 내려오시거든. 여기서 뛰어놀면은 미쳐 그냥 다 들려 그냥. 아 근데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오면은 막 두들겨 보라고 막 많이 하잖아. 막 이렇게 두들겨 보면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근데 옆에서 가끔 공고리질을 하는지 한 번씩 망치나 뭐 이 밑에 쓰는 소리까지 한 번씩 들려. 와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두들겨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래. 와 이거 어쩌면 뭔데 이거 왜 다 검은색이네 이거. 제가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은 다 검은색 트레이닝을. 아니 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칙칙한 색만 입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아 본인이 공무원 경험이 있다. 공무원 준비 경험이 있다. 오늘 일단 촬영 그냥 흔쾌히 승낙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한번 새 집으로 옮기면 또 한번 부탁할게. 좋지.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촬영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자. 아 우리 집 그 정도로 짱 넓혀. 아무것도 없어. 깜짝이야. 등이. 오씨 깜짝이야. 매미 붙었어. 매미. 에이 빨리 떼줘. 매미 붙었는데? 아니 빨리 떼줘. 떼줘야 집 가요. 떼줘야 집에 가요. 와!